아이쿠.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SNS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과 대면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거를 제품 하나를 가지고 콘텐츠로 내보내드렸을 때 임팩트가 떨어지고 이걸로 굳이 콘텐츠를 만들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간단한 제품들, 괜찮은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의 리얼리뷰. 과연 리얼리뷰어 JJ의 집에는 어떤 광고템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리즈. 여기는 저희 집 주방인데요.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SNS 광고템이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있네요, 요거. 아, 여러분. 요거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뭐냐면요. 사과 깎기예요. 사과를 진짜로 한 3초 안에 깎아줍니다. 칼질, 과도 잘 못 다루시는 분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아, 이거 진짜로 이거 기똥찬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과를 일단 씻어요. 대충 일자가 되게끔 꼽아요. 자, 이제 여러분 눈 뜨고 코베 갑니다. 이거 갑니다. 되게 돌리면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끝.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지죠? 그렇다고 과일 못 깎은 사람이 사과 깎은 것처럼 과육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어 있지도 않아요. 얇아요. 굉장히 얇은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내가지고 칼로 썰어서 먹거나 그냥 베어서 먹으면 돼. 요즘에 조금 식단 조절을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사과 종종 깎아 먹습니다. 얘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제품 요거. TV에서 그리고 SNS에서 광고를 보시면 이상민 씨가 코 세척을 합니다. 이거를 저는 생수로 하거든요. 점성까지 놓고 요겁니다. 요거 노즈 스위퍼. 작년에 겨울 시작되고서 환절기 때 감기가 왔을 때 코가 너무 막혀갖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코 세척에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흔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가루가 녹거든요. 가루가 녹으면서 이 물에서 짠맛이 납니다. 소금물처럼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조금 여기서 하기에는. 그래서 코에다가 이거를 꽂고서 입을 벌려요. 그런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이쪽으로 들어간 물이 반대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번. 아, 이거 아침에 묽은 콧물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이걸로 갖다 싹 쏴주면은 아침에 빵 뚫고 시작합니다. 저 종종 해요. 미세먼지를 많이 먹었다 막 싶은 뭐 그런 날에. 코가 뻥 뚫리네. 다음 거는 아 요거. 이게 제가 애들 산책 나갔을 때 사용하는 물병인데 요거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빨대가 연결이 돼 있고 위에 되게 깔때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물이 올라와. 보세요.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그 다시 두면은 쉽게 물이 빠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을 애들한테 밖에서 급여를 하기가 좋다. 그래서 먹고선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공기가 또 어느 정도 차요. 이제 다른 애들 물 먹인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면 또 물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살짝 세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 물병인 것 같아요. 강아지 발 닦이는 거. 그래갖고 여기 안에다가 물을 넣고서 여기를 눌러요. 그러면은 돌아가요, 안에. 이 실리콘이 돌아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해서 받아놓고 그냥 애기들 이렇게 있으면은 왔다 갔다 해주면서 애들 발 닦이면 돼요. 산책 갔다 와서 간단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만두 발은 넣으면은 응?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안에 막혔어.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대형견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닦는다 그래도 결국에는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 여기서 다 닦이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닦이는 효과가 있는 건지 안 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다 싶어갖고 종종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저분한 선을 해결해준다는 멀티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게 생겼고, 보시면은 멀티탭이 이 뒤에 있어요. 그래갖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꼽는 건데, 광고랑 사실이랑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 이쁘고 좋은데 선정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쓰더라도 선이 뒤로 나올 뿐이지 이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선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멀티탭을 써도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이 이것도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멀티탭에 비해서는 조금 모양새가, 2층에 제 침실에도 이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USB 단자가 있어서 바로 그냥 충전체 꼽아서 연결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거 좋겠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것도 SNS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한 아이템인데, 이지 비움이라 그래가지고 수채구멍에 음식물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덜어내서 깔끔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봤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구멍보다 작은 음식물들이 가루처럼 이렇게 분사가 돼요, 밖으로. 어쨌든 닦아야 돼.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게 자연 분해가 되는 뭐 옥수수 전분 그걸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상품 뒤에 봤을 때 폴리 모시기였거든요? 그게 자연 분해가 되나? 아무튼 안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잘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요, 여러분, 전기 포트예요. 이렇게 펴져. 짱이죠? 접으면은 이렇게 요만해지고, 피면은 손잡이 빡! 이렇게 해서 물 데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뽑아갖고 쓰면 되고, 보온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뜻해지는데, 그 외국 같은 데 가서 컵라면 먹을 때 그 호텔에 있는 전기 포트가 그렇게 더럽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더 더러운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이 물병. 이게 강아지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반자동 물병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 저녁 때 한 번씩만 물을 갈아줘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리고 만두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그냥 물그릇에다 받아놓고 가면은 맨날 갔다 오면은 물그릇에 물이 없는 거예요. 반자동이라길래 샀는데 굉장히 편하고 왔습니다. 물통이 분리가 되고 물이 3.8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예. 중국산이에요? 하루에 한번 물 닦아주면 돼요. 물 닦아주고, 그냥 뒤집었을 때는 물이 안 새요. 그냥 뒤집었을 때는 물이 안 새고, 여기가 눌려야 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꽂히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어느 정도까지 차요. 그런 다음에는 애들이 먹어서 좀 줄어야 다시 차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갖고 만두가 진짜 목마를 때는 이게 물이 받아지는 속도보다 만두가 먹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애가 물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새로 받아왔으니까 한번 먹어주자 에이씨 이러고 뭐 조금 먹는 거야. 그렇지 만두, 아빠 뽀. 이거 있어요. 이거는 SNS 광고 영상 아닌데, 여러분들, 와, 이거 너무 좋아. 요겁니다, 요거. 진짜 별거 아닌데 먼지털이거든요? 근데 요거 누르면은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먼지를 뭐 정전기로 쓱 쓸어오기도 하고 밖으로 떨겨주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스핀 더스터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 않았어요. 고속도로 무슨 휴게소였지? 그 여러가지 막 만물상처럼 돼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거기서 샀는데, 긴 거, 짧은 거 갈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봉이 이게 더 있어서 요만큼까지 길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꼽아. 자, 얘도 닦은 쪽, 안 닦은 쪽 확인한 차이 보이시죠? 이게 좋아요? 네. 이게 길게 한 요 정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천장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쓰면은 그냥 책상 같은데 그냥 손 닿는데 요렇게 딱 좋아요. 이거 이러고서 밑에 청소기 한번 싹 돌리면 끝. 아, 요거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탁실에는 세탁실에는 뭐 없어요. 아이씨, 자가발효 토퍼. 이거 광고대로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썼는데, 일단 자가발을 안 되고 숨 다 꺼지고 먼지가 달라붙는데, 제가 세탁기에 놓고 한번 빨아봤거든요? 안 떨어져! 와, 나 이거 한번 그냥 먼지가 많이 버리려고 여기다 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제품이 몇 개가 있는데, 요것도 리뷰를 하려고 일단 사놨고 아직 뜯어서 사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화장품에서 광고를 보니까 손금을 이 파운데이션으로 다 지우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음 거, 아, 요거는 예. 조금 샘, 노샘은 아니에요. 아, 그리고 요것도 이제 리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우젠
전해수기.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독이랑 살균 이런 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대충 리뷰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균 측정기랑 냄새 측정기 그거를 시켜놨어요. 근데 이 기계들이 두 개만 대여하고 그리고 세균 측정은 면봉 같은 것도 사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해서 막 2, 3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20만 원, 한 50만 원을 이거 리뷰 하나에 쓰고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거 올라갑시다. 요거는 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쓰레기가 들어가있죠. 아 더러워!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가지고 여기 레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눌러요. 이렇게 누르면은 쓰레기를 압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잠궈버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쓰레기 봉투 딱 들면은 쓰레기 봉투가 묵직할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추천할 만한데 이렇게 해서 더 씌워서 고정하는 과정까지가 힘들었는데 오늘 해놓은 김에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장실에 나가서 써야지. 자, 화장실에 있는 SNS 광고템들. 일단 첫 번째로 Y젤리 면도기. 제가 광고를 했었죠. 가성비 면도기로 좋아요. 뭐 물론 피부나 촉감이나 이제 자기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저는 만족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면도날도 싸고. 그리고 요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죠. 비타 샤워기 그대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겉에 이거 하얀색 이게 뭐냐면은 이게 뽁뽁이가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벽에다가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어. 이게 언제 좋냐면은 강아지 씻길 때 개꿀이에요. 그래갖고 애기들 씻길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쯤에다 붙여놓고 밀쳐버리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씻기면 돼. 얼마나 편해요. 여기서 이거 씻기면 돼. 그래서 올려놓으면은 위에도 붙고. 네. 쓴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줘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장시간 오래 붙여놓으면은 샤워기 무거운 거 쓰면 떨어져요. 근데 그냥 저처럼 짱깐짱깐 붙이고 쓰기에는 그리고 물이 나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벽에 딱 붙어있어요. 좋아요. 이거는 참고로 협찬이라 그래야 되나? 저희 동네 주민 이웃사촌 분께서 이거를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요, 네, 광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발 닦는 거 보여드려야지 또. 이거 콤보로 한번 씁시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냥 붙여놔. 그 다음에 물을 틀어. 그럼 나오죠. 또 발 이렇게 해서 양말 막 아 내 눈. 이거 세정제 뿌려. 손 세정제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문질러. 그러면은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 솔들이 낑겨 있잖아요. 이 겁나 지워. 이렇게 해서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SNS에서 산 게 아, 요거 있다. 요거. 요거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실리콘 테이프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오냐면은 요거를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막 벽돌을 붙이고 막 실내화도 붙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착하고 스티커를 이렇게 떼줍니다. 요게 맥주잔이 이게 꽤 무겁거든요. 500cc 맥주잔. 그니까 이 정도 지탱이 되면은 광고에서 나온 정도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광고에서 오래 붙어 있다고 보여주진 않았으니까. 그 저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짱짱하긴 하거든요. 그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씨. 이게 떨어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은 저 위에 보세요 여러분. 저 위에 조명 붙여놓은 거 있죠. 떨어질랑 말랑한데 안 떨어져요 계속. 저 상태로 그냥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붙여놨고 저는 되게 다용도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못질을 하면은 안 되고 고정해놓고 싶을 때 아 1층에 있는 거 액자 캔버스 그것도 저걸로 붙여놨어요. 이거는 해외 제품이에요. 터미네이터를 조금 말장난으로 한 건가 봐요. 터미네이터 털미네이터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편해요. 저희 이게 털 보시면 아시죠? 네. 만두의 작품입니다. 저희 만두는 진돗개기 때문에 1년 365일 24시간이 털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디우! 이렇게 해서 꽉 차면 요거를 손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되게 편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 요것도 SNS 광고 보고 샀었다. 요거 이거 되게 좋아요. 요게 그 이거는 과대 광고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정리하는 수납함? 그 정도 느낌이고 뭐 따로 뭐 욕을 할 것도 없고 따로 칭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정리함. 네. 국가기술자격증. 네. 전자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그냥 자랑하고 싶었고. 아, 요
요거 물건입니다. 그냥 평범한 드라이기예요. 별 기능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올라와요. 다들 비슷한 생각할 거예요. 선 감기 짜증나고 그리고 선 나중에 막 꼬여있고 꼬인 상태로 막 고정돼 있고 막 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쓴 다음에 그냥 누르면 끝이야. 주자. 바람 세게 이겨서 소리 들려드려도 모를 텐데 온도도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고. 아니 뭘 더 생각해. 요거는 끝이죠 뭐. 끝! 딥순이 후드티. 엄청나게 긴 후드티인데 요거 저도 굉장히 잘 입었었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종종 입습니다. 편하다고. 근데 안에가 기모로 돼 있어가지고 아쉬운 게 딱 겨울용. 그래갖고 제가 요즘 잠옷으로 입는 건 요거. 이것도 길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딥순이 후드 요것도 SNS 광고 보고 괜찮게 잘 샀고. 아 그리고 요거 이것도 광고 많이 나와가지고 샀는데 꽤 괜찮아요. 막 시원시원하게 펴지는 느낌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 출근을 뭔가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 막 다림판 갖다 놓고 다림질 하기 힘드신 분들 쓰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저 지금 구김이 이렇게 가 있는 건데 제가 요쪽에다가만 한번 해볼게요. 스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스팀을 싸가지고 뭐 얇은 거일수록 잘 펴지긴 하더라고요. 광고에서처럼 금방금방 한 번 지나간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 번 지나가야 돼. 이 정도 지나가면은 이렇게 한쪽 안 한쪽 차이가 나죠? 광고에서는 살짝은 과장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잔주름까지 완벽하게 없애주려면은 한참 존나 비벼? 펴야 돼. 근데 그냥 저는 급하게 펴야 될 때 종종 사용을 합니다. 막 자주 쓰진 않아요. 옷이 구겨지면은 거의 그냥 구겨진 걸 그대로 입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꽤 있어요. 이거를 샀는데 나쁘지 않아서 똑같은 회사길래 또 광고도 나오고 해서 이거를 샀는데 요거는 대만족. 요거는 그냥 저냥 뭐. 네, 오늘은 이렇게 리얼리뷰 JJ 하우스에 있는 SNS 광고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리얼리뷰를 하기 위해서 거의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거의 수집하다시피 하는데 리얼리뷰에서 다루기에는 임팩트가 약하지만 꽤 쓸만하고 괜찮은 제품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리뷰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건들을 수집하고 살 거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도 여러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종종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게.